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힙한 카페 두 곳 코파일럿이 본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파일럿에게 한 질문은 대충 이랬습니다. 구글에서 세계인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힙한 카페 중 10곳을 선정하고 그곳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알려줘. 영어로 답하고 한글로 번역해줘. 하였습니다. 코파일럿의 답변. 물론이죠. 여기서 세계 10대 카페 중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힙한 곳 두 개의 독특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카페 센트럴은 평범한 커피숍이 아닙니다. 몇몇 전설적인 지성들이 모이는 장소로 알려진 카페 센트럴은 베네치아 트레센토 시대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단지 커피 장소를 넘어서 피터 알텐베르크, 지그문트 프로이트, 레옹 트로츠키와 같은 유명인들이 만나는 곳이었으며 이로써 역사의 증인이자 20세기 초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카페 센트럴을 방문하는 것은 그들의 훌륭한 비엔나 커피를 맛보는 것 이상이며 이는 역사의 한 조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뉴욕 카페는 아마도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몇 번이나 나타났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라고 부릅니다. 뉴욕 팰리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다양한 건축물로 지어졌으며 1894년 10월 23일에 개장했습니다. 카페 메뉴는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의 다문화 요리를 회상시킵니다. 단순히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들렀을 때 몇 장의 사진을 찍고 싶을 것입니다. 섭섭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봤습니다. 카페에 빠질 수 없는 오브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작지만 꼭 필요한 것을 3개 정도 알려주고 이유를 말해줘. 영어로 답하고 한국어로 번역해줘. 세 가지를 알려줬는데요. 하나, 품질 좋은 커피콩. 모든 카페의 핵심은 그들의 커피입니다. 품질 좋은 커피콩은 고객들에게 맛있고 만족스러운 커피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용되는 콩의 종류는 커피의 맛, 향,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 편안한 좌석. 편안한 좌석은 종종 무시되지만 환영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커피를 즐기게 하며 메뉴에서 더 많은 항목을 주문하도록 격려합니다. 셋, 독특한 머그잔 컵. 독특한 머그잔이나 컵은 고객의 경험에 개인적인 감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카페의 브랜딩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고객들 사이에서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파일럿의 마지막 답변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앞서 소개한 물리적인 규모로 압도하는 두 곳의 카페를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를 개인이 따라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요. 마지막 답변을 보고 해결책 아닌 카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시고 싶어하는 커피콩과 편안한 의자, 커피잔에 거의 모든 답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명작의 스케치의 뼈대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올 수 있는 장소는 작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